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.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, 이미 그리고 항상 자연 속에서 자연과 관계 맺으면서 우리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어떤 회복과 어떤 자유로 가는 어떤 길의 어떤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땅에 이렇게 귀를 대고 이렇게 제일 마지막 장면에 듣잖아요. 걔가. 예.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벗잖아요. 그리고 이제 사라지죠. 그래서 사라져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. 어디서 시작하는가.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정말 깊이 이해하기. 그리고 그 사실을 정말로 긍정하기.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연을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. 이 지구가 우리를 받아주고 이렇게 품어주고 있고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지. 이 인계점이 넘어버리면 이제 거주불능 지구가 된다, 곧 된다라고 그런 학설이 있더라고요.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거든요. 그거는 자연이 무슨 우리에게 더 뭐 예를 들면 뭐 인격적으로 아 그래 좀 더 봐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. 이거는 내재적 필연성에 의해서 우리가 아 이제 좀 한번 봐주세요 이런다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우리가 또 오해하는 지점이 저는 그 안에도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해야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대상과 좀 분리된 어떤 특별함이 있는 어떤 존재가 자유로울 수 있다. 그래야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착각인데 아까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좀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쉽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냥 좀 쉽게 얘기하자면 뭐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되기라는 뭐뭐 되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제 식대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함께 무엇이 되어가기라는 거예요. 관계 속에서 함께 무엇이 되어가기라는 거예요. 그거를 이제 뭐 많은 훌륭하신 이제 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파도 타기의 비유를 많이 해요. 예를 들면,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려고 해요. 예. 그러면 들레즈 식대로 얘기하면 내가 바다 되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또는 제 식대로 얘기하면 바다와 함께 무엇인가가 되어가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내가 나 수영 되게 잘해. 수영장에서 막 수영 엄청 배영도 배우고 뭐 다 배웠어. 라고 얘기하지만 저 정말 예전에 한번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. 수영 그래도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다에 가니까 얘기가 전혀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바다의 물결이라든가 바다와 기존의 어떤 편견 없이 만나야 돼요. 그리고 바다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속성이라든가 그 특이성들과 만나고 바다도 다 똑같은 바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때마다 내 편견을 버리고 바다랑 만나야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놀 수 있게 되잖아요. 관계 안에 있는 거죠, 그게. 무엇이 되는 거죠. 그때 나는 빠져 죽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자유로워요. 내가 바다에 가서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. 산에 가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해야 그게 자유라고 생각한다고. 그게 자유가 아니라 산에 가서는 산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산의 기후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것과 새롭게 관계를 맺어야죠. 그래서 잘 듣고 새롭게 질문하고 기존에 왜냐하면 전혀 다른 환경이 왔으니까 뭔가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되겠죠. 그리고 새로운 의미가 그 안에서 창출되면서 나는 마침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자유롭겠다고 마치 내 식대로 지금 이 주인공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내가 똥쌀 때 똥쌀 거야. 방구가 나오지만 이거 별거 아니야.
결국 망하잖아요. 예, 전혀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. 똥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. 예, 그런 것 같아요. 너무나 지금 얘기를 다 듣고 보면 너무 뻔한 말이고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 게 너무 안 돼요.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 책을 읽고 아 그렇구나 이게 정답이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문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. 아 그래서 뭐 어떻다라는 거야. 어? 나는 이런 것 같은데? 또는 막 불만을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나는 아니야 관계는 뭐 이런 것 같아. 아니 네가 얘기하는 거랑 나 좀 다르게 생각해.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닐까. 아,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이런 거구나.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정리해서 딱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. 네. 그리고 왜냐하면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허무할 정도로 당연한 얘기들이에요. 허무할 정도로. 그런데 그 허무할 정도로 당연한 얘기들이 삶 안에서 변주되는 거는 또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답을 주는 것보다는 또는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용해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용해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만들어지는 책이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고요.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질문을 하고 또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의미, 새로운 차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라 그럴까 그런 삶의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모티브를 준다고 할까? 이렇게 딱 불똥을 튀기는 역할 그걸 뭐라 그러죠?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책이 됐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그런 책들을 만들고 싶습니다.